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미국 시장은 엊그제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게요. 네,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가 뭡니까? 네, 분석가가.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저기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미국 증시의 변화 차트를 보면 이 시각 10시 전후로 해서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전후로 한번 쭉 빠지고 올라가다 또 빠지고. 그러면 여기 하락 요인이 뭐냐, 이 반등 요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시겠죠. 일단 첫 번째 상승 요인은 파월 연준의장하고 미 재무신 문우신 합쳐. 아무거나 막 줄이시네요.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을 해가지고 청문회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청문회 하면 어마어마한 게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청문회가 영어로 뭐예요?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 왜 그래? 그냥 청문회.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이에요. 오. 듣는 거야, 의원들이. 아, 근데 우리는 씹으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했던 통화정책들은 이제 시작이야. 아,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워밍업이고? 아, 그렇죠. 좋아.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본격적으로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문우신 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셧다운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미국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제 셧다운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전에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이죠. 해왔던 발언들인데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그 전날 급등한 데 이어서 이때 또 왔던 상승.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죠. 이 횡보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그 일부 종목들,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일부 종목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밀렸어요. 호재성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저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뭐 이걸 얘기하나요?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홈디포하고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월마트가 처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고 당연하죠. 1분기 때 사재기가, 미국은 사재기가 심했다. 그렇죠. 그 그러면서 얘네들 실적이 좋았는데 그럴 때 한 3-4% 정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매물이 확 밀렸어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면서. 근데 이 홈디포는 뭐 실적도 나빴고 그러면서 이제 밀렸는데 두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매출이 월마트가 74%, 홈디포가 80% 급증이다. 역시 언택트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을 비롯해서 그 온라인 소매 유통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들 있잖아요. 소규모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다 10%씩 급등을 합니다. 아마존도 사실은 이때 한 1%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은 왜 올랐을까? 페이스북도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수가 그 제품 판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이 이 품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샷 기능을 그 탑재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한때 3% 가까이 등장했어요. 요즘에 페이스북 다 들어가 보면, 오늘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 자체도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욕만 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이런 쪽도 다 올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막판에 밀렸지만.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것도 언택 관련된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서비스나우라든지 뭐 이런 데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네. 경우도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그래서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하고 있었죠. 막판에 빠졌죠. 그러다가 이 시각에 누가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원 중에 한 명이 경제적이 너무 빨리 하면 니네 큰일 나. 근데 그 말은 연준이 원들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은 반응을 해요. 왜 반응을 하냐면 그동안 반응을 하지 않던 악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 반응을 하지 않던 악재성 재료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호재성 재료에는 일부 종목들만 반응을 하고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때부터 또 뭐가 나왔냐면 어제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모더나에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증자. 증자뿐만 아니라 그 임상 결과가 45명이 항체가 다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 항체는 중화 항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따로 온 게 있거든요. 8명밖에 안 생겼.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아, 8명 생겼네? 아, 그래 생기긴 했네. 이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이때쯤 돼가지고는, 막판에 돼가지고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논란이 좀 있다. 너희들 뭐 그렇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초기 단계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모데나가 임상 결과 데이터를 발표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도자료만 뿌렸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증자하죠. 증자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더나의 CEO가 백악관 멤버야. 그렇죠. 그럼 그림이 딱 나오잖아. 아, 당연하죠. 대선. 네.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매물을 쏟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더 얘기할까요? 43분이니까? 쭉 하세요,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한번 씹으러 보세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급등을 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할 때 2에서 3% 정도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보니까 MSCI 한국지수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EWI. 네. EWI가 0.08% 보합으로 끝났는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한 거를 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보합으로 끝났다는 거는 조금은 조정에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 동력을 받지 못했구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한 1%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좀 문제인데 어제 그 유럽의 그 경제 지표 중에 그 현재 지표들 같은 경우는 다들 나빴어요. 네. 미국의 아니 영국의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실업자 통계 건수라 완전 폭증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독일의 GEW 경기 동향 지수 이게 원래 지난달에 28일 했다가 그 다음에 예상치가 30 정도 됐는데 기준선이 50을 넘어서 51. 아 진짜? 장난 아니죠? 독일이 최고죠. 독일. 근데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특징은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서서 뭐 정상화되고 있는. 독일은 이태원이 없나? 없는가 보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내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제 많이 샀다라면 오늘은 경기 위축에 대한 그 다음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 요인들이 그거였잖아요.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제 상승을 야기시켰던 모더나에 대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물이 줄어들 수 없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다. 대신에 한 가지 기대되고 있는 거는 중국의 LPR 발표가 오늘 있거든요. 그 대출금리. 그 예전에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기준금리화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또 금리를 인하하면. 왜냐면 엊그저께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그 양회가 시작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유입이 될지 좀 이따가 인민은행의 결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부터 시장이
중국에서의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 오늘 하루 전체를 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실 분들은 그때 이후로 이제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변화를 좀 그 할 수 있으니까 장 초반에 한번 사고팔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말 쪽으로 가면은 그 중국의 양해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벤트도 없는 거죠. 뭐 저기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했으니까 하원에서 하원 그건 아니고요. 하원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그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상반기 하반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2조 2천억 달러 그 발표 한 거 있잖아요. 통과시킨 거. 그 부분에 대한 청문회였어요. 그러니까 2조 2천억 달러면 그거는 재정이잖아요. 네네. 재정이. 재정이 문우신한테 물어봐야지. 문우신이 물어봤는데, 문우신이 좀 그러시게 하니까 파워를 좀 부른 것 같아요. 아니, 재정과 통화 같은 게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은 갔대요. 진짜? 아니요. 그리고 또 이제 파월 또 의장 바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21일인가요? 네, 모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아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툭 까놓고 보면 다들 좋은 소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말라 하죠. 목말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하방은 좀 제한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듯이 그동안 반응을 하지 않던 압축성 재료에 조금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